됐나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하루 전날 통보 받았습니다마는 상중이었습니다. 상중이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 서약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직 후보자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누구에게 비밀 서약 약정을 했습니까? 용산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비밀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비밀 서약서 안에 예. 통보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비밀을 그렇습니까? 그 직접 만나서 비밀 서약을 하셨습니까? 그분하고? 서면을 받았는데 제가 청문 과정에 그걸 읽어보니 직검 과정에서 비로소 저도 자세히 사후에 그걸 알게 됐다는 읽어봤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전화로 받으셨죠? 동의한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기로 되어 지명통보를 있습니다. 전화로 받으신 건 맞죠? 지명 통보는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 예, 비밀 서약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자님 지명을 이제 축하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후보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일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누락 의혹, 이 정도 도덕성 가지고 과연 시대의 양심, 도덕의 표준인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아들 김현장 아빠 찬스 문제라든지, 특히 아동 성폭행범 봐주기 판결,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재판부가 이거를 철저히 판결에 반영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이런 판결을 보면서, 이런 역할을 할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할 만한 책임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받는 중간에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서 수사 내용을 전부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검사가 가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해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이거 피의사실 공표인지 여부를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님께서 판단을 못 합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청문 준비에 바빠가지고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못그 법원의 봤습니다만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임의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의 360~70번 가량 영장 발부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법원의 사법 통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는 범위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장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보자님과 이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처가 소유, 지금 비상장 주식, 이게 총 10억 정도 됩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이 법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누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소득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락을 하면은 제대로 된 재산 등록이 되겠습니까? 왜 이거를 누락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 변명 과정에서 이거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 대상이 됐는데 이거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안 됐으면 계속해서 이 내용은 신고를 안 하고 지나갈 뻔했지 않습니까? 이 신고를 할 때 법원행정처 재산신고망에 들어가서 전부 신고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비상장 주식은 전부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봤습니까?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지금도 뭐 배우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 대해서 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하셨어요. 이 재산 신고를 안 하고 등록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이게 신고를 안 하면은 징계 대상이 되고 해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 김혜주 의원님.